그리고 이런 금리나 통화 정책 관련돼서 한국은행이 시장의 전망도 내놓고 다양한 보고서를 내놓잖아요. 최근 뭐 공개한 그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 이 내용도 살펴보면은 역시나 뭐 금리 수준이 높고 또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갖고 있고 주택 경기의 순환 주기 등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향후 기대 심리가 상당 기간 뭐 지금 반등했던 게 아니고 뭐 조금 뭐 상당 기간 이어진다라면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북지성을 띠고 있거든요. 특히나 수도권이나 가격의 뭐 노도강이라든지 송파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급락을 빨리 했던 곳이기 때문에 급매물 위주로 소화가 되고 바닥을 다지고 가격의 좀 흐름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하고 또 소위 그 주택의 소득이라든지 경제 여건 대비했을 때 주택가격이 너무 높은 지역은 여전히 주택이 다시 상승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.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반등하고 소위 말하는 그 데드캣 바운스가 이어질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뭐 다시 주춤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최근 들어서 주택가격이 좀 빠지는 데는 급매물이 소화가 되는데 다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냐 하고 호가가 올라가는 지역들은 거래가 또 다시 침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특정 가격과 특정 상단과 하단 안에서 딱 갖춰서 박스권에 머무르는 그런 가격의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. 그래도 올 상반기는 하락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때 이런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까 금매물 얘기도 했잖아요. 그러니까 바닥론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갭 투자를 하는 비중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나 그래도 뭐 지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뭐 거래량들이나 뭐 갭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갭 투자가 일어나는 지역들 보면은 최근 그 정보업체에서 내놓는 그 갭 투자 통계를 보니까 화성시하고 세종시, 평택시, 그다음에 뭐 남양주시 이런 곳이 갭 투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갭 투자에 대한 그 의의를 이 업체에서 해놓는 그 해석의 요인은 아파트를 사고 거주하지 않고 뭐 3개월 안에 뭐 임대 목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것을 갭 투자로 분류를 좀 해놓은 상황이라는 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서울에서는 어느 지역이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냐. 주택의 표본이 많고 급락을 빨리 겪었던 송파구가 뭐 전체 365건의 갭 투자 중에서 한 9% 정도 차지를 하니까 이런 비중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를 내놨던 그 내용도 보니까 물론 크게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다. 0.03% 정도 오르면서 25개구 있잖아요. 거기서 상승 전환한 유일한 구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최근에 둔촌주공을 비롯한 이슈들이 좀 많이 쏠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둔촌주공이나 또는 송파 헬리오시티가 너무 거론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인지도가 꽤 올라오고 뭐 전국 단위에서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지 송파에서도 갭 투자가 일어났는데 한 1,500만 원으로 투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. 뭐 여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. 송파구의 가락동에 하나 오벨리스크가 전용 24제곱미터인데 지금 한 1,500만 원 정도로 갭 투자를 했어요. 1,850만 원에 계약을 하고 뭐 1억 7천만에 세입자가 들어왔고요. 또는 그 화성시도 한 1,500만 원으로 갭 투자들이 일어났네요. 화성 진안동에 있는 주공 10단지도 51제곱미터 계약이 돼서 전세 보증금하고 활용을 하니까 한 1,500만 원 정도 갭 투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갭 투자 2위 지역은 예전에 천도론 얘기도 났었고 뭐 국회를 이전을 해야 된다. 좀 이슈가 많은 그런 지역인데 세종시는 1,000만 원으로 집을 산 사례가 있더라고요. 세종시 리슈빌 S 여기도 뭐 전용 18제곱미터가 되는데 매물이
1,100만 원으로 전세가 들어가고 매매 거래는 뭐 1억 2,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죠.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갱신을 했는데 1억 1,500만 원으로 갱신을 했어요. 그러면 1,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적은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헤지를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 되고 있는 건데 주의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앞에 국토연구원에서 내놓는 어떤 소비 심리지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. 매매는 지금 보합으로 전환을 했지만 전세 관련돼서는 여전히 하강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세 가율이 좁아진 게 전세 가격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1000만 원이다, 1500만 원이다 라는 그런 금액으로 접근을 한 거로 보여져요. 근데 이런 전세 가격이 하강 국면이라면 이 좁아진 가격이 전세 가격이 빠지면 더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세입자들이 나가게 된다라면은 뭐 역전세라든지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세입자를 내주는 그런 현상들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근 원희룡 장관께서도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부동산 시장의 약세 이 내용들 뭐 지하실 얘기도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주택시장이 더 오르라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시장 설계를 하고 있지는 않고 뭐 한국은행이나 뭐 다양한 뭐 지자체라든지 주택가격이 막 급등하라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뭐 설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냐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이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라는 이 방식 자체가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어 줘야 되고 또 금리도 낮게 돼서 자금 조달이 좀 수월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은 금리도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고 또 전세 가격이 계속 강세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시각들이 시장에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전세값에 대한 그 하방 압력에 좀 무게가 실리는 그 갭 투자 환경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지금 앞에서도 거론드렸던 그런 뭐 단지들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가 뭐 지금 보면은 24제곱미터나 18제곱미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형 평수고 임대 수익이고 또 돌려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했던 거지 일반적으로 몇 년 동안의 호황기를 누렸던 부동산 시장하고의 똑같은 투자 기법으로 시장을 예측을 하고 갭 투자를 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.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추이라든지 주택 가격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시장을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. 혹시라도 이런 투자의 뭐 시점이라든지 또 투자의 방식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연락을 좀 주시면은 여러 제안들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